이거 왠지 둘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둘 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와 안 닿네 이거 씨 진짜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때려야겠죠? 뭐야 막았어? 간다. 내가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데요? 좋지 않은데 이거 어떠냐?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아, 일단 한 놈만 때립시다. 피가 조금 나오니까 레이지 상태가 좋은가 이거? 마주 힘이 정도. 일단 아이템 챙겨주고요. 일단 받아두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먹어라. 이거 게임이 너무 하드코어한데요? 아니 뭐 쉴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 도대체? 교회로 하면 교회적 교회적 말고 일단 이거. 가가지고 약이랑 이런 거 좀 사가지고 가자. 정령석 사야 돼 이거? 만화를 사야 되나 본데요? 채우려면은 그건가 본데요. 수염에 대해서는 걔가 잘해야겠지. 도망간 수염에 대해 묻는다. 이거 근데 아까 다 듣지 않았나? 물이 있는 곳이라 고마워. 고맙긴 나 이제 지식을 나눠주는 힘밖에 없는 몸이라네. 이 정도쯤이 아무것도 아니지. 더 듣고 싶은 게 있는가? 자 됐죠? 물이 있는 곳에 고마가 있다고? 제가 다시 한 번만 들어보자. 애슨 염분이 강해서 수염에 서식에는 안 좋다고 하는데 교회 유적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아이고 아이고 씨 잘못 눌렀네. 됐어 됐어 됐어
뭐야? 이제 솔직히 할만한 고전 게임은 다 있다 생각이 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고전 게임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최근 게임도 지나면 고전 게임 되니까. 고전 게임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어? 여기 뭔가 생겼네? 설마 저기로 가야 돼? 늪지? 저 늪지로 가야 되나봐요. 일단 여기서 대기. 먹어라! 먹어라! 지금 너네들 늦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게임 하지 말까요? 아니면은 계속 진행해서 엔딩까지 볼까요? 일단 아이템 주워주고 일단 받아두지. 어 뭐야 이거 못 때려? 진짜. 자. 와 뭐야 솔직히 너가 가져온 겐테바는 이런 게임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제가 가져온 게임은 게임 테바는 이런 게임이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힘이 전부다. 3개월도 시청자가 CD 줘가지고 한 거예요. 네. 3개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닙니다. 이번에 호텔 더스크 그 뭐냐 그 호텔 더스크 만든 회사에서 그 나온 후속작이 있거든요. 후속작 그 한글이 한글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이 게임 추천받아가지고 이 게임 하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거든요. 네, 라스트 윈도. 여러분들이 이 게임 보기엔 어떤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으면 계속하고 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싸울 수밖에 없는 건가? 나를 거역할 거라면 얘들 딱 봐도 독거일 것 같은데. 오, 왜 이렇게 세? 죽겠는데 이거? 어떠냐?
네, 이거 음성 나오죠. 한글 더빙, 한글 더빙. 와, 이게 둘을 같이 못 때리네. 진짜 아쉽다. 간다. 먹어라. 두 마리 같이 때려야 되는데. 이거 근데 좀 게임이 에바예요. 네. 아니, 템을 갖다가 주스려면은 직접 내 턴을 소비를 해야 돼가지고 그게 너무 좀 그러네. 나를 거역할 거라면. 템 줬는데 턴을 소비해야 돼가지고 좀 그러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템 줬는데 턴 소비하는 게 진짜 쓸만할까? 무조건 적 주변에 이제 템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템 죽고 난 다음에 공격하면 되는데. 나를 거역할 거라면. 어, 뭐야? 세게 때리네? 안녕하세요. 국사 아닙니다. 드래곤의 동진아, 천냥열전 같은 거 생각하면은 천냥열전도 추천받아서 한 거고요. 드래곤의 동진 안 했습니다. 제가 초이스한 거, 네, 이스, 코만도스, 녹스, 네, 이런 거죠. 네, 이런 거 하는 거지. 그리고 창세기전 이런 거 하지. 다크사이드 스토리 이런데 누가 들어도 알만한 갓겜들 이런 거 이제 제가 골라서 하는 거죠. 제가 직접 가져와서 하는 거죠. 누가 들어도 알만한 갓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이제 골라서 한 거고. 다크스톤은 솔직히 말해서 도쿄야화도 네 픽 이겼잖아. 왜 싸게 주냐. 도쿄야화 제 픽 아닌데요? 그거 누가 해달라고 해서 하지 않았나요? 맨 처음 했을 때 그거 누가 해달라고 해서 했던 것 같은데. 도쿄야화 저 몰랐어요. 게임 아예 몰랐던 게임입니다. 영웅전설도 제 픽이죠. 영웅전설 시리즈도 제가 이제 한다고 해서 했던 거죠. 도쿄야화는 아예 몰랐던 게임이었어요. 방송하기 전까지 아예 몰랐던 게임. 다크스톤 그리고 갓겜 아닌가요? 다크스톤 정도면은 갓겜이지. 간다! 먹어라! 먹어라! 야! 만드라고랑 같이 생겼네요. 와, 이걸 막아? 미쳤네. 아이고, 광역기가 없으니까 진짜 좀 그러네. 짜증나네. 광역기가 있어야 되는데. 광역기 없냐? 광역기? 아, 이게 이렇게 딱 척 들어갔다가 두 마리 한꺼번에 아우 이렇게 딱 때리고 싶은데. 아, 야, 범위가 무슨 개미 눈물만 해가지고 이거. 와, 돌아버리겠네 진짜. 범위가 너무 좁아요. 네. 아, 영전 6는 네, 그거는 제 픽 아니에요. 네. 영전 6 제 픽 아닙니다. 영전 6 누가 네 추천해줬었는데 그거 누가 추천했는지까지 알아요. 그거 진짜 옛날에 했던 건데도 누가 추천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받아두지. 영전 6는 제가 네 픽한 게임이 아니에요. 영전 5까지가 제가 픽한 게임이고 영전 6는 다른 사람이 이제 추천해가지고. 힘이 모든 것을 말한다. 겨우 이 사람들이 그 정도냐? 이거 네 너무 잘못 알고 있네. 이거 와모의 게임 선정을 갖다가 너무 네 과소평가하고 있어. 제가 픽해서 했던 게임들은 거의 다 갓겜이라니까요. 갓겜 아니면 안 해요 저는. 네. 의천도령기 외전도 제가 픽한 게임이죠. 힘만 있다. 겨우 그 정도냐? 말고 안 한다니까요. 마저 힘이 정도. 내가 픽해서 했던 게임 중에 똥 게임 있었나? 했던 것 같은데. 어떠냐? 와 뭐야 너 걸건도? 헤어지다 쌌다가 찍었잖아. 러벌도 너가 쌌다가 찍었잖아. 러벌 다 깼잖아요. 걸건도 다 깨고. 찍산 거 아닌데요? 다 깨지 않았어요? 먹어라!
어, 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위험한데 이거?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제발 피해. 겨우 그 정도냐? 와, 죽을 뻔했네 이거. 일단 얘 한 대 때려가지고 잡아주고요. 잡아주고 피 한번 해보자. 와! 내가 죽을 것 같아? 결코 죽진 않아. 별거는 이왕 하는 김에, 네, 어,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보라고 기대시켜야지. 산거 우리에게 힘을. 시청자들이 찍쌌다고 시청자 안 나와서 신고를 칸 이 표정 유튜브에 기재돼 있다. 이래가지고. 아, 그니까요, 네. 그거, 찍싼 게 아니고 그거잖아요. 엔딩 보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엔딩 안 보고 그냥, 네, 빠져나온 거잖아요. 엔딩 하나는 봤잖아요. 여자! 엔딩 하나 봤으면 완전 찍쌌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일단 받아두지. 먹어라! 말할 가치도 없군. 드루이안 넥스트 제픽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해달라고 한 사람 있었습니다. 제픽 아니에요. 제가 픽한 게임 중에 똥게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내 픽이었구나. 그 뭐냐, 바이더스 게이트. 네. 바이더스 게이트도 제픽이었죠. 알더스 게이트도 꽤 괜찮았는데. 똥게임 추천 받아주시는 건가? 그러니까 재밌어 보이면 일단 해요. 네. 저도 지금 이 게임을 시작한 게, 이 게임 시작한 게 그거예요. 네. 플스2인데, 네. 음성, 한글 음성 풀더빙에다가, 네, 어, 그렇다고 좀 재밌다고 막 이렇게, 어, 추천을 받아가지고, 어? 한글 음성 풀더빙이라고? 그러면 해볼만 한데? 해가지고, 네, 켰는데, 보니까, 지금 뭔가 하얀 것이, 설마 저것이? 하얀 도마뱀과 같은 몬스터, 저것이 수염인가? 자, 들키지 않도록 다가가 동그라미로 수염을 잡으래요. 그게 잠깐. 어딨냐? 오케이, 수염을 잡았다. 이게 어 뭐냐, 공중날개를 쓸 수 있는. 분명 오르코족에게 팔려 덴시모에게 먹히고 말겠지? 정말 여기 맞아? 아마 그럴 겁니다. 꼬마 알아보면 말에 의하면 이 아스터 늪의 수염의 서직처가 틀림없습니다. 오르코죠? 그렇군, 수염을 잡으러 왔군. 넌 잠깐 여기 숨어있어. 내가 어떻게든 돌려보낼 테니까. 야, 잠깐만. 야, 또 싸워야 돼? 이런 거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그저 산책 중이었다. 산책? 너 겨우 산책하러 이런 곳까지 온 거야? 야, 제가 알러 어째 수상하지 않냐? 뭔가 냄새가 나. 뭐든 상관없어. 네가 이런 곳에서 뭐라고는 내 할 바는 아니니까. 이상한 몬스터? 그럼 몇 마리 봤지? 정말! 어떤 녀석인데? 있잖아, 내 눈앞에. 그것도 세 마리나. 뭐? 우리를 말하는 거야? 감히 우리를 바보 취급하되 용서 못해! 대만이 끝장을 내버립시다! 꽤나 잘도 주저거리는데 감히 우리들을 하찮은 몬스터 따위로 취급하더니. 너도 나의 불량 마족 취급했잖아. 용. 팩트! 네, 팩트 폭격 날려가지고 반박을 못하네요. 가자! 에, 이대로 그냥 돌아가자는 말씀이십니까? 시끄러워! 찾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하지만 수염을 자르지 않으면 댄시모 형님께서 난 수염 따위에 관심 없어 오빠가 무작정 시킨 것 뿐이잖아. 아, 잠깐만 대마누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후 겨우 따돌렸군. 하지만 수염을 이대로 이곳에 놔두고 가는 것은 위험해. 어떻게 하지? 대마라, 네. 대마가 약간 동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모르겠네.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수염아. 여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곳이지. 동시에 나만의 비밀 장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라고 해도 너 알아듣지 못하겠지? 역시 불량마족이야. 대마, 어떻게 이곳에?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내 뒤를 밟은 건가? 이 녀석 수염 맞지? 어째서 몬스터 따위를 감싸고 도는 거지? 이 녀석을 잘 키우면 하늘에 나는 몬스터가 된다고 고마워 말했어. 그런 녀석이 댄시모에게 먹히게 되면 너무 불쌍하잖아. 그거 오빠가 들었다면 너 이미 죽었을걸? 너라 얘는 정말로 이상한 녀석인 것 같아. 마족같이 안 느껴져? 아니야, 난... 마족은 몬스터 따위를 구하거나 하지 않는다고? 오르크에서 오빠에게 잘 보이겠다고 모두들 필사적으로 그 녀석을 찾고 있어. 너 수염을 노리고 있는 거냐? 말했잖아. 난 수염 따위에 흥미는 없다고. 조렌과 제갈로가 하도 같이 가자고 통사정하길래 잠깐 따라와 준 것 뿐이었어. 먼저 시간 때우기? 일단 얌전히 사라져.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뭐라고? 나에게 명령하지 마. 그럼 누구에게 말할 건가? 글쎄요. 그냥 너에게 달렸어. 만약 다른 녀석한테 말한다면 그땐... 뭐? 말하면 어쩔 건데? 너 죽여버리겠다! 이제 와서 갑자기 마족처럼 협박해봐야 소용없지. 네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봐. 뭐라고? 한판 붙는 건가? 레슬링 한판 하겠죠? 수염이 건강하게 놀고 있다. 여기서 한판 붙을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게까지 비밀로 하고 싶나 보네. 그렇다면 입 다물어 주는 것도 좋지. 진심이냐? 나 말이야. 아주 옛날부터 하늘에 나는 게 꿈이었거든. 그걸 실현시켜준다면 수염의 이름 비밀로 해주겠어. 뭐야, 겨우 그건가? 그냥 들어줄 거야? 물론! 띠용. 야, 개꿀이네. 저렇게 날라다니면 몬스터하고 좋아할 일도 없는데 왜 안 날라다니는 거야? 끝내주는데? 역시 날 수 있었구나, 너! 너 그렇지! 간다! 간다! 꽉 잡고 있으라고! 우와! 우와! 갑자기 빨리 가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떨어지진 않아! 어때? 만족했냐? 최고였어! 최고! 고마워, 다크! 아까 전까지 싸우던 애들 맞아? 적은? 드디어 찾았다, 다크! 굉장히 너무 재밌었다고. 응. 이런 곳에 있었나? 배신자 원돌프의 아들이야. 뭐? 어째서 그 대륙적이 아르드 대륙에 있는 거지? 녀석들의 영역은 라그너스 대륙이잖아. 오르코의 꼬맹이, 목숨이 아깝다면 잠자코 있어. 뭐? 녀석 찾는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다크. 이제 드래곤족이 나에게 무슨 볼일이 있는 거지? 아빠는 내 놈들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돌아가셨어. 당연히 그래야 정상 아닌가? 녀석은 드래곤족을 배신하고 원수인 인간을 사랑하고 마족의 교육을 어겼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드래그의 비보 풍룡석 또한 훔쳐서 달아야지. 우리 원더이프가 죽은 뒤 너의 풍룡석을 숨길만한 장소를 샅샅이 뒤졌지만 풍룡석을 찾지 못했어. 남은 건 아들인 내녀석이 가지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 중심이 풍룡석을 내놓으면 목숨만을 살려야지. 자, 결정해라. 아버지를 죽인 놈의 말을 내가 들을 것 같아? 그렇다면 너를 죽이고 가지고 갈 수밖에. 오, 도와준대요. 어, 뭐야, 동료가 되네. 자, 다크 지금 피가 많이 달았죠? 아이템도 없네. 와, 뭐야, 적도 왜 이렇게 많아.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었어? 한번 써주고요. 아니야, 큐 지금 쓸 필요 없어. 네. 멈춰라! 설마 한 방에 죽긴 죽진 않겠지? 발차기로 하는데 때리네요. 설마 죽진 않겠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야! 아직 덤빌 생각인가? 한 놈씩 오죠. 딱 붙어가지고 쓸 수 있다. 안식의 바람이 우리에게 힘을 휘어. 딱 붙어서 써도 둘 다 맞진 않네요. 뭐야, 같이 맞았어. 내가 가져갈게. 간다! 먹어라! 나한테 맡겨두라고! 지금이야말로 힘을 합칠 때다! 자! 나의 힘이 느껴지지? 아, 진짜 이거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이상,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발퍼린 것 같지? 내 차례지? 이렇게 좀 이상한 것 같은 느낌이. 각오하셔. 어떻게 해서 저렇게 합동 공격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너희들 다 죽었어. 내가 죽을 것 같아? 결코 죽진 않아. 이렇게 안 죽어, 이 자식들. 가자! 오, 죽을 것 같은데, 이거? 좋지 않은데, 이거? 안 되는 건가? 이래가지고, 마저 힘이 짱도. 끝날 것 같아? 와, 이걸 피했어? 망했는데?
그런가요? 이래가지만 살려줘! 어떻게 하지? 아니 뭐 이거 먹어라! 아니 또 피했어. 대단해. 나의 힘 고작 이 정도란 말인가? 설마 처음부터 와 씨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세이브하는 데도 없고 뭐 뭐냐 치료하는 데도 없고 치료를 해도 만화는 안 차요. 만화도 따로 사야 돼. 근데 돈 드럽게 안 나와.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거? 게임을?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하겠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좀 제대로 진행하려면은 노가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까 어디까지 진행한 거지 이거? 어디까지 진행했는지도 모르겠어. 아, 반스는 하고 싶진 않은데, 네. 반스는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이거에 닦을 자신이 없는 거 같네요. 아, 진짜 미치겠네. 여러분들, 네, 이런 게임을 추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그런데. 네. 와. 이거는 방송용으로 할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딱 그, 진짜 그 예전에 했던 가더즈 있잖아요. 네. 딱 그 정도 게임인 것 같아요. 그냥 혼자서 즐기기에는 어느 정도 할만할 것 같은데. 방송으로 끝까지 깨기에는 조금, 네.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게임이 생각보다 좀 답이 없게 설계가 돼 있네. 적들이 아이템도 하나도 안 주고 정령석도 안 나오고 돈 조금 주는데 그 뭐냐 맵을 갖다 넘어갈 때마다 무조건 싸워야 돼요. 이거 뭐 튀는 것도 없을 거 아니야. 도망가는 게 있나? 도망가는 것도 없어요. 도망갈 수 있네? 도망갈 수 있네? 이러면은 할만하지. 이러면은 네 이러면은 할만해. 이거 있으면 할만하다. 이러면 할만하다. 후퇴 있으면 할만하다. 아 근데 돈은 너무 조금 주는 거 아니야? 사냥을 안 하니까 네 사냥을 안 하니까 돈이 없어요. 아니 그리고 사냥을 해도 돈이 진짜 쥐똥만큼 나와 진짜. 아 진짜 개미 눈물만큼 나오니까요. 네 개미 눈물만큼 나와요 진짜로. 아 아니 만화 한번 쓰려면은 아니 기술 하나 쓰려면은 그 뭐냐 정령석 10씩 뜨는데 와 씨 20원이나 해? 마법 한번 쓰는데 20원이나 해요. 와 아니 이거 수지타산이 너무 안 맞잖아.
자, 여기서 일단 말 걸어야 되죠. 수염에네 걸어주고 여기서 저장을 한번 할게요. 여기서 아까 그 보스전 있는 데까지 저장하는 곳이 없죠?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기서 저장을 해야 돼요. 보스전 있는 데까지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장을 슈퍼보드도 없던 기능이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거랑 그냥 불편한 거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건 약간 불편한 느낌이에요.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노가다 하면 제가 볼 땐 충분히 쉬울 것 같거든요. 중요한 거는 네, 노가다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네. 돈이 없어가지고, 네, 핵핵거리니까 좀 그러네요. 레벨이 안 돼가지고, 내가, 레벨이 안 돼가지고, 노가다를 하는 거라면은 이해가 되는데. 아니, 무슨, 저, 스킬 쓸 돈도 없어? 스킬도 다 돈이에요? 근데 돈을 너무 조금 줘. 자, 이런 애들 다 피해서 아까 거기까지 갑시다. 바로 그냥 몬스터들 다 스킵하고 그냥 보스만 잡을까? 그러면 빨리 깰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네, 몬스터들 다 스킵해버리고 이거 후퇴는 100%인 것 같거든요. 야, 이거 후퇴 확률 100%인 거 보니까 이거 갓겜이다. 그런데 평가가 계속 갈리고 있어요. 와, 뭐야, 이거 네. 진짜 대박날 아이디어인데 너한테 만들켜준다. 똥겜 리뷰라고 똥겜 플레이하면서 쓰레기 같은 거 찍어서 리뷰하고 소개하는 거다. 어떠냐? 희소성 이재냐가 저도 약간 그런 거 그런 걸 하고 싶어요. 네. 하나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약간 똥겜들 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AVGN 아저씨랑 비슷한 거죠. 네, AVGN 아저씨도 갓겜도 많이 하지만 똥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저도 약간 그 뭐냐 약간 국산 똥겜들 있잖아요. 네, 해외 똥겜들은 너무 많으니까 네, 너무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소개하고 네, 진짜 네, 국산에서 듣도 보도 못한 막 네, 그런 게임들 집에 많이 있거든요. 집에 많이 있어요.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네. 그런 것도 약간 리뷰 형식으로 좀 하고 싶거든요. 저도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식으로 좀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분에서 20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일단 편집 능력이 매우 떨어져요. 네. 제가 편집 능력이 일단 매우 떨어지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네 그거를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게임 추천해 줘가지고 그것도 이거 하는 것도 지금 벅찬데 또 하려면은 이렇게 리뷰 형식으로 하려면은 미리 한번 싹 플레이를 해보고 네 이 부분이 포인트겠구나 이것까지 이제 다 잡아가지고 네 딱 영상을 제작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또 네 한번 다 깨봐야겠죠. 깨보고 또 네 어느 부분이 포인트인지 다 기억해놨다가 다 적어놓고 제가 게임 깨고 나서 몇 달 지나면 까먹어가지고 한 달만 지나가도 까먹어요. 저도 약간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야? 이게 들켰다고? 오케이, 잡았다. 수염 잡기 성공. 너 잡은 건 다행이지만 이대로 기도에게 데리고 가면 분명 오르크족에게 팔려 덴시모에게 먹히고 와야겠지? 방송으로 깨고 리뷰 영상 만들면 되지 않나요? 그거랑 다르죠. 그러니까 그 네 저는 약간 좀 완벽하게 하고 싶어요. 할 거면 그러니까 이렇게 초회차로 플레이하면서 네 리뷰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한번 싹 해보고 약간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막 그 방송에서 보면 다 네 리허설도 하고 대본도 다 있고 약간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저는 해서 차라리 할 거면 제대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찍고 그래야 한다 그 편집해서 올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럴 거면 이제 사실상 생방송은 거의 하기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안 하고 있어요. 생각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네 실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생방송 하는 걸 포기를 해야 돼요. 두 개를 같이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완벽하게라는 말은 위험하다고요? 왜요? 완벽하게 해야죠. 할 거면은 일단 아까 여기까지는 다 진행했던 부분이 아까 여기서 게임오버 됐었죠? 약간 진행했던 부분이니까 빨리 넘깁시다. 일주일에 한 개씩만 만들면 된다고요? 그럼 어떤 게임을 할까요? 상생이전 네 솔직히 말해서 재밌기는 한데 약간 더빙빨이 있지 않나. 약간 네 국뽕과 더빙빨 때문에 좀 갓겜 소리 듣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상생이전 2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마지막이 너무 안 좋게 끝나가지고 약간 공포스럽게 끝나면은 좋은데 네 약간 네 슬프면서도 환하게 끝나가지고 슬프면서도 이제 약간 해피하게 끝나가지고 새드하면서도 해피하게 끝나는 엔딩이어가지고. 약간 아예 그냥 네 그 밑도 끝도 없는 진짜 완전 나락으로 가는 그런 엔딩이라든지 아예 해피하게 끝나는 엔딩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슬프면서도 기쁜 약간 그런 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자 물논 하고 이제 날라갑시다. 끝내주는데? 역시 날 수 있었구나, 너. 너 그렇지. 간다. 꽉 잡고 있으라고. 와, 와! 갑자기 빨리 가면 어떡해? 위험하잖아. 떨어지진 않아. 재밌게 노는구만. 쟤 날개 있는데 왜 노예임 도망 안 감? 어때? 아마 기도가 뭔가를 내 약점을 잡고 있지 않을까요? 아까 그 약간 두꺼비 같이 생긴 녀석이
얘 약점을 잡고 있는 거 아닐까요? 막 내 주인공한테 정조 데려갔다 채워놨다는 적은? 드디어 드디어 찾았다 다크. 그냥 열쇠로 숨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나일라 자녀도. 아까 그 상자 내 못 여는 상자 속에 열쇠가 있는 거야. 어때요? 이런 곳에 있었나 이 배신자 자식. 오르코의 꼬맹이 난 닥쳐. 녀석 찬데 정말 고생 많았다 다크. 이제 드래곤족이 나한테 무슨 볼일이 있는거지? 아빠는 내 놈들에게 당한 상처 때문에 돌아가셨어. 당연히 그래야 정상 아닐까. 녀석은 드래곤족을 드래곤족을 배신하고 원수 인간을 사랑하고 마족을 어쩌고저쩌고 풍명석을 가져갔대요. 근데 네가 가지고 있겠지. 그거 내놓으라고 한 거라 죽는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다면 너 죽이고 가지고 갈 수밖에. 자, 혼내줘야겠죠? 바로 가서 죽여. 네, 풀피다 이 자식아. 너네가 내가 가야만 할 길은. 야! 야, 다크! 죽도록 패주마. 자, 마력으로 갔다가 테로. 나의 분노를 받아라. 히테로. 아,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픽했던 게임 중에 그것도 있었구나. 레이디안도 있었구나. 레이디안. 갑자기 생각났는데 레이디안도 나는 진짜 오래됐네. 요거를 먹어주고 아이템 챙겨주고 쓰러지지 않지? 내 차례지? 왜 쓰러지지 않지? 이걸 받아라! 누구도 내 상대는 될 수 없어. 일단 받아두지. 아니 이걸 피하네. 그 정도로는. 꽤 아플걸? 갑자기 이렇게 잘 피해? 갑자기 엄청 잘 피하네요 이 친구. 나를 거역할 거라면 가라! 내가 가야만 할 길. BGM은 좋네요. 전투부금은 나쁘지 않은데 완전 락이네. 각오하셔. 어, 불 들어왔다. 한 번에 끝장내자. 아, 이렇게 불 들어왔을 때가 그거구나. 충격하는 거구나. 힘이 모든 것을 말한다. 좋다 이놈들아. 제마 내 덕분에 살았다. 고마워. 바보 무슨 헛소리야. 난 그저 드래곤 녀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싸웠을 뿐이라고. 뭐야 츤데레야?
얼마나 엄청난 걸 정말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 풍년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죠. 아버지 유품을 가지고 있어. 희도에게 뺏기기 싫어서 아버지 무덤에 숨겨. 뭐야? 뚝박 수수미! 야 다크 왜 그래? 괜찮은 거야? 괜찮아. 언제나 있는 일이야. 아, 저 그거 채워놨네. 보니까 목줄 채워놨네요. 보니까 네. 기도가 목줄 채워놔가지고 노예로 만든 거네. 지금껏 경고야. 경고? 그래. 이 옷걸이는 기도의 주술로 조여지게 돼 있어. 어릴 적 기도가 나를 주었을 때 억지로 달아놓은 거지. 몇 번이나 풀려고 했지만 기도의 요술이 풀리지 않는 한 풀 수 없을 것 같아. 아마 지금의 주임은 어서 돌아오라는 명령일 거야. 수염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받았거든. 그래서 수염을 기도에게? 절대 그럴 순 없어. 기도에게도 덴시모에게도 누구에게도 넘겨지지 않아. 하지만 말이야, 너 그러다가 한바탕 두들겨 맞겠지. 틀림없이 말이야. 그런 기회를 봐서 기도를 죽여버려. 그런 기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거 아니야? 그건 불가능해. 기도는 빈틈이 없어. 나에게는 순순히 당할 멍청이는 아니야. 게다가 말하려면 끝까지 말해. 기도는 오르코스에 쓰러져 있던 나를 키워준 은인이야. 채찍으로 때리거나 목걸이를 조인다 해서 죽도록 일만 시키지만 그래도 나를 키워줬어. 야, 그거 아동학대야. 빨리 신고해. 너 바보 아니야? 그래서 못 죽이겠다는 거야? 그렇게 매일 당하고 살면서도? 어이가 없군 정말. 넌 절대 마족이 아니야. 나 같았으면 벌써 옛날에 기도할 망고를 끝장냈을걸? 넌 정말로 이상한 놈이야. 정말로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상한가? 그럴지도. 자, 이상했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야 된다? 치과 가야죠, 치과. 아, 이 친구 주인공이 이가 많이 상했나 보네. 여기 뭐 주소갈 거 없는 것 같고요. 뭐 여기 뭐냐면 필드맵에 뭐 주소갈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자나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숨겨진 보물상자예요. 학대당한 아이가 부모님 찔려 죽여도 감형해준다고요? 자, 일단은 기도한테 돌아가야 되니까 기도의 집 여기로 가야겠죠? 오케이. 근데 이거 뭐냐 적들하고 싸우는 거 이거 킵할 수 있으니까 적들하고 싸우는 거 도망갈 수 있으니까 도망만 치면서 스토리만 진행하면은 제가 볼 때는 노가다 없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노가다 없어도 깰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이거? 어찌저찌 해가지고 깰 것 같은데 노가다 없이 그냥 스토리만 쭉 볼까? 나중에 막히면 그때 노가다 하자. 그냥 전투는 다 스킵하고 네 스토리만 쭉쭉 진행해봅시다. 그러면은 금방 깨겠지? 제가 기도죠. 어서 일어서 일어서 이 빠가야로! 감히 날 또 기다리게 하다니 이제 좀 컸다 이건가? 왜 이렇게 늦은 거야? 얼른 수염은 어디에 있지? 당연히 잡았을 거 아니야. 설마 빈손으로 왔다거나 하는 그런 바보 짓은 안 했겠지?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똑바로 말해. 수염 같은 거 없었어. 뭐라고? 안 들리잖아. 다시 한번 말해봐. 그러니까 수염 같은 건 없었다고. 웃기고 있네. 감히 나 뭘로 보고. 이 불량 마종 녀석아. 처음부터 일은 뱅겨 쳐두고 어디서 실컷 놀 나온 거겠지? 쓸모없는 녀석. 쓰레기 같은 것. 벌어지만도 못한 것. 게으른 뱅이. 어이가니 기도님 하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나 본데. 알아듣기 아주 확실하게 맛을 보여주겠어. 아주 혼쭐을 내준대요. 정말이지 밥충이 같은 게 겨우 몬스터 한 마리.
잡아줄 수 있는 거지. 난 너희나 지미로 널 키우고 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나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나에게 도움을 줘야만 할 거 아니야. 꺽! 이제 좀 알겠냐? 응? 내가 시키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이야. 다크, 마족을 구해라. 아, 아빠. 다크, 잘 들어라. 마족의 위기가, 파멸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마족은 멸망한다. 모든 마족이 상처와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니. 다크, 나의 아들이여. 넌 마족과 인간의 자식. 너라 분명 마족의 숙명에서 도망칠 수 있다. 파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반드시 있다. 다크, 마족을 파멸로부터 구해라. 너라면 할 수 있다. 자, 북한을 구하라고 하는 거죠. 다크, 아빠, 꿈인가? 마족을 구하라고? 아빠, 정말 배꼽 빠지게 엮이는 건 젠장. 나라면 할 수 있다고? 뭘 할 수 있다는 건데? 나란 놈은 그저 기도의 노예일 뿐이잖아. 드래그와 싸울 때도 대마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근데 내가 마족을 구한다? 정말 웃기는군. 나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어. 이용. 딱 그거네요. 어디선가 누구인가 나를 부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젠 괜찮아. 이상한데? 기도가 없대요? 맞다. 이틈을 타서 수염을 살피고 오자. 델마가 덴시모에게 일러봤었을 수도 있으니. 야, 이거 수염한테 가는 거 별로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꽤나 호되게 당했나 보네? 언제나 있는 일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지? 누가 일이 있어서 왔대. 네가 드래곤족에게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사지 보러 온 것뿐이라고. 그래? 걱정을 끼쳐 미안하군. 그것보다 어디 가는 건데? 너에게 답해줄 의무가 있나? 의무는 무슨? 하지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위험하다고. 드래곤족 녀석들 아직도 내 풍령석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난 네가 수염의 일을 덴시모에게 일러바치지 않았을까 걱정될 뿐이야. 뭐라고? 야, 기다려. 어디 가는 거야? 너랑은 상관없어. 오빠에게 말 안 했다고 일단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 마족치고는 약속 따위를 잘도 지키는군. 그거 내 맘이잖아.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따라가 줄게. 맘대로 해. 자, 이렇게 동료가 한 명 늘었죠. 어디로 가요? 아스터 늪지. 여기로 가야겠죠?